이용수, 뭐 여성운동가로 이제 불러달라고 하시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의 지금 태도들, 일본 언론들은 뭐고 있냐? 뭐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예, 그러고 있죠. 아, 일본 본토 왜구들의 태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심지어 위안부를 부정하는 얘기를 좀 해달라. 위안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한 거마냥 그렇게 할 거마냥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 국내 토착 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예, 토착 왜구들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발맞춰서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위안부 역사는 오류다. 초록은 동색. 저희 서울의 소리 제목입니다. 토착 왜구들 위안부 역사는 오류 주장.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발맞춰 기자회견 겸 심포지엄을 했다는데 참석자들은 이용원이, 유석춘이, 최덕효 이런 우리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소리를 질르던 이런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발맞춘 토론이 뉴라이트 인사들 총출동해서 정의연대를 비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용수 할머니가 왜 지금 폭로를 했냐. 시기도 좋지 않았다. 예,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서 또 이런 토착 왜구 또 본토 왜구 모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대협이 30년 전에 출발할 때만 해도 예, 위안부 피해자들 이용수 할머니도 얘기했죠. 부끄러워서 어디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대협 예, 정신대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 당시에는 위안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자살하신 분까지 계시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 그 당시에 정대협이 출발하면서 예, 신고를 받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이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예, 많이들 알고 곳곳에 소녀상도 세워졌고 이런 것들이 정대협이 해온 일들이다. 과연 정대협이 없었으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보면 예,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30년 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자는 동대협을 만들든지 독대협을 만들든지 독립운동가 지원단체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면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겠죠.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을 희생해서 재산을 털고 감옥 가고 목숨을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두 가지 있죠. 또 그 당시에 일제한테 피해를 본 게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정신대와 위안부 등등이 있죠.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예, 싸우신 분과 피해를 당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지금 독립운동 후손들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 있는데 왜 아쉬운 게 예, 정대협이 만들어질 때 한 30년 전에 독립운동 후손을 돕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안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정대협을 만든 분들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었지만 예, 피해자만 유형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 친일 정권 또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들이 등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고 예, 빨갱이로 몰아죽인 이런 또 피해자도 됩니다. 예,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은 당사자도 많이들 학살을 당했고 독립운동 후손들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해방이 됐는데 훈장은커녕 피해자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 선생은 가서 어머니랑 가서 아이스케키 장사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지금도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다시피 하고 또 차영조 선생은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 선생은 성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보낼 때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알려지면 죽을까봐서 학살당할까봐서 차 씨의
한문에서 차차시에서 양쪽 변을 띄고 신씨로 바꿔가지고 신씨로 살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신 독립운동가들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 우리가 진즉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들 돕기 이런 단체들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이 있음으로써 이 위안 부분들은 그런대로 좀 지원을 받고 예, 그 거처할 집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좀 어떤 독립운동가 아들 위한 그런 지원책이 좀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진짜 돈 몇십만 원 주고 그랬답니다. 예. 다 내가 독립운동 후손들을 많이 알지 않아요. 많이 만나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30년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런 그 우리가 그분들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정부에서 그걸 해줬을까? 절대 정부는 해줄 수 없다. 왜? 친일 정권들이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걸 했겠습니까? 결국 정대협이 요즘에 정의연이죠.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 이걸 설립해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공로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인의 잘못으로 사익을 취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예, 그것대로 어떤 응징을 당해야 받겠지만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정의연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 토착 외구들 예, 주익종이나 이영훈, 유석춘 등등이 어저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의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정의연이 아무거 한 일도 없고 윤미향 그 대표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 마냥 그렇게 왜곡을 한다 그럽니다. 정말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토착 애국과 맨 앞장서서 싸우는 저로서는 정말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의 빌미를 준 분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니 정의연이나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토착 예고와 싸울 수는 없지 않아요. 그분들은 단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네티즌들이나 유튜버들이 현장에 나가 싸우고 욕을 먹고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위안부를 매춘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토착 예고 주익종은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의 사지와 실질적 보상을 내치고 분노와 안한을 품고 생을 마치게 하는 게 정대협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용수 여성운동가 분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밥도 제대로 안 사주고 배고픈데 밥 사달라니까 돈 없다고 했다. 뭐 30년을 하다 보면 실수할 부분도 있겠죠. 왜 그때 밥을 좀 배부르게 사주지 안 사줬냐 이런 원망도 되지만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냥 망친 단체였다 묻고 싶어요. 위안부 할머니를 그렇게 망친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정대협이 없었다면 지가 위안부 할머니들 라면 하나라도 사줬을까? 이 토착 외구들이 정대협이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렵게 살고 있으면 찾아가서 쳐다나 봤을까?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들이 성역을 가지고 있었다. 어째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대단히 성공한 조직이다. 당연히 맞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후원금도 내고 모금도 하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녀상이 대한민국 도시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이 자들은 지금 소녀상을 다 철거하라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토착 외구들이. 이 자들이 무슨 염치로 이런 얘기를 하냐.
지들이 정대협이 없었다면 위안부 할머니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어디다 소녀상 하나라도 세워줄 거냐. 자기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 그저께 기자회견장에 일배들 숙골들이 와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응원합니다. 환경부가 지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지들이 언제 위안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집이 지나가면서 빨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위안부를 그렇게 폄하하고 위안부는 없었다 매천부라는 인간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예 그랬죠. 이용수 할머니 힘내라. 저는 이용수 할머니하고 자주 만나고 대구도 가고 제가 무슨 일 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전화해서 격려해주고 다 그랬어요. 예. 만나면은 공손한 인사도 하고 기사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와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힘내라는 걸 보고 제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폄하하던 인간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곽상도도 왔다는데 내가 그날 곽상도를 봤다면 한마디 해줬을 텐데 저는 곽상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반박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군 위안부는 다 몸팔로 갔다 자발적으로 갔다 이 반일종족주의 저자 매국노 이영훈도 이날 지난 30년간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대학은 대학이 아니고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구한 말과 똑같은 형태로 위기 상황이 계속 있다라고 주장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이용수 할머니도 들으셔야 돼요. 이 이영훈이는 위안부가 매춘부고 국가에서 위안부가 피해자라니까 그런 주장을 한 국가는 국가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사를 쓴 언론은 언론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가 매춘부라고 하지 않은 대학은 대학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가 피해자다 이렇게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좀 피해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전부 매도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 자들은 기자회견할 때 못 들어게 해야 맞는 거죠. 과거 할머니 보고 매춘부라고 했던 자들이 왜 그 기자회견장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힘내세요. 곽상도가 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한 일 있습니까? 왜 곽상도가 그 자리에 옵니까? 대구라 그렇습니까? 아 이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순진했던 소녀 처녀들을 일본군이 군홧발로 짓밟았다는 식으로 오류를 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그랬죠. 일본군 방에 던져놓으니까 울고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 들어갔다. 이 매국노 이영훈이 이자는 그게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을 일본이 군홧발로 짓밟았다는 식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도와줘버린 결과가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었다는 거죠. 예, 윤미향이가 잘못했으면 얼마든지 야단 치시고 주의를 줬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런 이영훈이 같은 자는 윤미향보다 더 나쁜 자라는 거죠. 위안부 문제의 역사가 전부 오류고 아름답게 가꿔진 장밋빛 정원 우리 순수한 할머니들의 몸을 일본군이 군홧발로 짓밟았다는 식의 역사를 다루며 오류했다. 아니다 이거죠. 예. 할머니가 어저께 말씀하신 이영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의 말도 부정한 겁니다. 끌려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어 울었다. 아니라고 하잖아 이영훈이는. 이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저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을 내가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런 놈들을 지금 법도 만들어서 일제찬양금지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자들을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지금 도와주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이 자들이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생들이 몸팔로 갔다고 주장하는 이런 그 매국노들 이영훈이 이놈들 욕 좀 해주시고 다음에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니 하실 기회 있으면 이 얘기도 꼭 좀 해주세요. 이 매국노들 아니 할머니한테 매춘부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노가 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악화 활동을 주제로 매국노 주일종회가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 억압을 주제로 변절 매국노 취득회가 발표했다. 이 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 와가지고 일장기를 흔들면서 위안부는 매춘부다. 다 자발적으로 갔다. 이용수 할머니 보고 자발적으로 갔다고 그래요. 이용수 할머니 자발적으로 안 가셨잖아요. 이 자들을 지금 저희가 법으로 처벌하려고 일제 찬양 금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이게 말로 한다고 한일 양국 정부가 되는 거 아니고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일본인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일본인이 아베가 그런 짓 해도 언제 촛불 한번 들고 규탄합니까? 아베가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같이 촛불 들고 박근혜 구속시키는 거 합니까? 일본인들의 믿지도면 안 돼요. 일본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일본에서 사시는 제1교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 사이에 책임성을 가지라. 소수의 일본인들 수요지피도 와가지고 반성하고 하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뭐 한일관계 미래발전적 지향을 위해서 이 말씀도 했는데 예, 지금 일본이 작년에 경제침략 했잖아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우선 일본에 사죄 먼저 받아서 강력히 일본을 규탄하고 할머니께서도 국제무대라도 가서 일본의 이런 행위를 규탄해야 될 시기지 지금 일본 보고 우리 잘 해봅시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욕만 하고 있는데 뭐 국가 간에 논의한다고 현재로서는 될 일 없어요. 우리 국력을 키우고 일본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날이 왔을 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 왜구들의 습성이 대한민국이 강해지면 위안부 문제도 사과하고 그럴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국내 토착 왜구들이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이용수 운동가님께서는 예, 그렇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